안녕하세요. 황사부입니다. 3회에 걸쳐서 등장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고 있는데요.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 주인공이 극중의 인물이나 상대방과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 어떻게 인물의 관계를 만들어야 하는지 그 방법을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제가 지난 시간에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를 만들기 위해서는 인물이 적극적으로 극 속에 개입해야 한다고 말씀드렸었죠. 극중 인물이나 상대방의 문제가 내 문제로 받아들여질 때 가장 극적이고 감정 변화가 큰 관계가 나오는 거죠. 그래서 가장 강력한 관계가 뭐라고 말씀드렸죠? 가족이겠죠. 그 다음이 사랑하는 사람. 이처럼 나하고 상대방이나 극중 인물하고 그 친밀함, 밀접함 이런 것들이 얼마나 크냐에 따라서 강력함의 정도가 달라지는 거죠. 자, 그런데 만약에 나하고 극 속에 있는 인물이나 상대방이 아무런 관계가 없다면 어떻게 관계를 만들어야 될까요? 자, 오늘은 이걸 한번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오늘 주어진 대본 보시면서 같이 한번 고민해 볼게요. 저 늙은 총각들 어떻게 사는지 알아요? 라면 하나 끓이면 일주일 먹어요. 아침에 냄비에다 하나 끓여 먹고 일하러 나가요. 저녁에 남은 국물에다가 뭐 좀 더 집어넣어서 끓여 먹고 다음날 아침에 또 남은 국물에다가 뭐 좀 더 집어넣어서 끓여 먹고 남은 국물을 절대로 안 버려요. 자, 이런 대본이에요. 대본 보시면서 뭐 느끼신 거 있나요? 대략적인 상황이나 관계 다 파악되셨죠? 예. 자, 일단 말하는 사람하고 이 늙은 총각들 별로 직접적인 관계가 있어 보이진 않아요. 뭐 친구나 친척, 가족 다 아닌 것 같죠? 그렇죠? 그리고 늙은 총각들이라고 얘기하는 거 보니까 뭔가 이 총각들보다는 연배가 좀 있으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총각들은 지금 녹록치 않은 상황인 것 같고요. 그 모여 살면서 다들 결혼도 안 한 것 같고 나이는 조금 있으시고 생활이 어려우니까 라면 하나 끓여서 끼니를 때우시는 것 같네요. 자, 근데 지금 이 말하시는 이분이, 그러니까 프로타고니스트가 상대방 안타고니스트한테 뭔가 이 늙은 총각들에 대한 변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쟤네 굉장히 힘들지만 열심히 살고 있어. 뭐 이런 얘기를 뭔가 해주고 싶으신 것 같아요. 그렇죠? 뭔가 부정적인 얘기는 아닌 것 같죠. 쟤네 어우 너무 더러워. 지저분해 못 보겠어. 뭐 게을러서 설거지도 안 해.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싶은 건 아니잖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이 사람들이 지금 굉장히 어렵다는 얘기를 안타고니스트한테 하는 걸 보면 안타고니스트가 이 늙은 총각들에게 뭔가 받을 게 있는 것 같아요. 요구하는 게 있거나. 그러니까 지금 이 말씀하시는 프로타고니스트가 이들의 어려움에 대해서 변론을 해주고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자, 그렇다면 상대방 안타고니스트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할까요? 어떤 사람들이 가능할까? 동네 사람도 가능하겠죠. 그 다음에 지인도 가능할 수 있어요. 프로타고니스트로. 근데 뭐 긴밀한 사이는 아닌 것 같아요. 그 다음에 만약에 뭐 채권자나 안타고니스트가 채권자나 공무원, 뭐 세금 받으러 온 사람, 뭐 이런 사람들이라면 집주인도 가능해요. 얘네들 우리 집에 새들어 사는 애들인데 되게 힘들고 열심히 사는 애들이에요. 너무 그러지 말아요. 조금 봐줘요. 이럴 수도 있죠. 뭐 같은 세입자라면 당연히 저 안타고니스트들한테 그렇게 얘기할 수 있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안타고니스트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양한 사람들이 괜찮겠지만 지금 프로타고니스트가 계속 늙은 총각들의 어려운 상황을 변론하는 걸 보면 뭔가 이들한테 더 어려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면 훨씬 더 효과적일 것 같아요. 자, 이처럼 나하고 여기 나오는 프로타고니스트하고 극중에 나오는 인물, 저 늙은 총각들하고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이 인물들을 어떻게 만들어야 될까요? 자, 그걸 한번 좀 고민해 보려고 하는데 지난 시간에 배운 걸 한번 적용시켜 볼게요. 지난 시간에는 여기에 소녀가 있었고 여기에 누군가가 있었어요. 그렇죠? 나중에는 엄마가 됐죠. 근데 그때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나하고 이 극중에 나오는 늙은 총각들, 전에는 여기가 어린 소녀였죠. 그렇죠? 이 총각들의 문제를 나가 이 총각들의 문제를 가장 자신의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 있는 관계가 가장 극적이고 극대화된 감정을 만들 수 있는 거죠. 자, 근데 지난번에는 엄마가 있었기 때문에 가족이 가능했잖아요.
근데 여기는 늙은 총각들이라고 부르는데 엄마가 자기 자식을 그렇게 부르지도 않을 것이며 총각도 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가족은 분명히 아닌 것 같아요. 친구도 분명히 아니고. 그렇다면 어쨌든 남인데 이렇게 전혀 상관없는 사람일 때는 어떻게 자기 문제처럼 받아들일 수가 있을까요? 이렇게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관계가 돼요. 나하고 직접적인 관련이 없을 때, 관계가 없을 때는 같은 처지, 비슷한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관계를 만들 수 있어요. 자, 그렇다면 여기서는 이 늙은 총각들하고 비슷한 처지,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이 가장 강력한 관계를 형성하겠죠. 누굴까요? 제가 볼 때는 같은 세입자 같아요. 집주인이 와서 이들한테 월세를 받으려고 할 때 돈을 안 냈다고 뭐라고 막 하면 같은 세입자 입장에서는 마치 나한테 그런 얘기를 하는 것처럼 들릴 거 아니에요. 같은 처지라면. 그러니까 서로 관계가 없는 상황일 때는 가장 중요한 게 이 동병상련의 관계예요. 동병상련의 관계. 같은 처지에 있는 관계일 때 가장 강력한 관계가 나와요. 어떤 동질감, 소속감 이런 것들이 있을 때 같은 소속감이나 동질감을 가진 동병상련의 입장일 때 가장 갈등이나 감정이 극대화된다는 거. 자, 그렇다면 이 상대방은 어떻게 될까요? 이들하고 이들이 비슷한 처지를 가진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상대방은 이들하고 다른 처지에 있는 사람일 때 갈등이 가장 커져요. 그래서 그게 극대화될 수 있겠죠. 그러면 그런 사람들이 이 중에 누가 있을까요? 뭐 채권자? 돈 받으러 왔어요. 돈 많은 사람들이 돈 빌려주고 돈 받으러 왔어요. 그러면 같은 세입자들도 뭔가 우리 가난한 사람들 전체를 다 뭔가 무시하는 것 같은 느낌? 자, 집주인이 와서 이 늙은 총각들한테 막 해요. 그러면 같은 세입자들이 볼 때는 어때요? 나한테 그러는 것 같은 느낌을 받을 수 있잖아요. 이렇게 같은 처지에 있는 사람들일 때 관계가 가장 극대화될 수 있다는 거. 예, 그걸 한번 생각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오늘 공부한 내용 한번 정리해 드릴게요. 나하고 극중인물이 직접적인 관계가 없을 때는 같은 처지에 있는 관계가 가장 강력한 관계가 된다는 거 꼭 명심하시고요. 그래서 가족이나 사랑하는 사람, 아주 친밀도가 있는 친구 뭐 이런 게 아니라면 동병상련의 관계,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동병상련의 관계가 가장 강력하다는 거. 자, 그 다음에 나하고 극 중에 나오는 사람들이 같은 처지의 관계로 엮였다면은 상대방들은 어떻게 돼요? 다른 처지가 돼야 돼요. 그래야 갈등이 극대화되겠죠. 그러니까 서로 다른 상황이나 처지에 있는 사람들이 만나야 갈등이 극대화될 수가 있어요. 자, 이상으로 등장인물의 관계를 만드는 방법을 3회에 걸쳐서 알아봤는데요.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지금까지 말씀드린 내용만 잘 숙지하고 계셔도 오디션장이나 시험장에서 굉장히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그럼 다음 시간에는 사건을 만드는 방법으로 다시 한번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